1932년 4월 29일 한인회 국단원 윤봉길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거에 감탄한 중국 국민당의 지원 등을 받아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재정난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장 김구를 이봉창 윤봉길 의거의 배우로 지목하며 현재 원화 가치 60억 상당의 현상금 걸고 감시와 탄압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내에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이간질을 통해 부처를 야기시켜 만보산 사건, 민생단 사건 등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1932년 3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위를 군주로 옹립하여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습니다.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까지 침략하여 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상해는 전쟁터로 변모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상해 사변에서도 승리했고 1932년 4월 29일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이날 바로 그 현장에서 윤봉길 의사께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와 중국, 일본의 역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고 격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층 더 강화된 일본의 감시와 중국 대륙 내의 일본 침략 등으로 더 이상 상해에 머무를 수 없었고 상해 항저우 전장, 창사, 광둥, 유저우, 치장 등을 거쳐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했습니다. 1940년 충칭, 중경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하여 김구를 주석으로 옹립하고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창설 당시 광복군은 총 인원이 30여 명 정도로 촌사령부만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으나 활발한 모병 활동으로 1여 년 만에 300여 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만주군 정부와 서로군정서 간부, 대한독립군단 군사고문, 고려혁명군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지청청과 신흥무관학교 북로군정서 교관, 청산리대첩 제2지대장, 고려혁명군 기병대장 이범석 등 기존의 항일무장투쟁에 헌신했던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출신 무관들이 한국광복군으로 결합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며 중국 전역이 전쟁의 광풍 속에 휩싸였으며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 미국 간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 광복군은 진주만 공습 발생 며칠 후 1941년 12월 10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하며 적극적인 한일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우리들은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령 미야가호 및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을 삼가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화를 제조하는데 가장 유효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한 개 전투 단위가 되어 있으며 축신국에 대하여 선전한다.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회전한다.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간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측한다. 이어 1942년 5월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일부를 편입시켜 광복군 제1지대로 편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후 한국 광복군은 중국 대륙 각지에서 중국군과 연합하여 전투를 벌였고 1943년 8월부터는 인도 주둔 영국군과도 연합하여 임팔 전투와 버마 탈환 작전 등에 참여하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2년 동안 최전선에서 특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45년 2월 미국 전략사무국 OSS는 한반도 지리에 밝은 한인들을 활용하여 일본과의 전투를 펼칠 계획을 수립했고 때마침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미국군과 연합하여 한국으로 진입하는 한국광복군광군반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OSS와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4월 양국의 합작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8월 4일 미국 OSS로부터 특수공작 교육을 이수한 한국광복군 OSS 특수부대 1기 38명이 육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제2탄지대를 중심으로 육성한 한국광복군 OSS 특수부대를 이용한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은 제주도 서남부터 미국군 상륙지원 및 주요 5대 전략거점 선정 등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광복군 OSS 특수부대 1기생 배출 이틀 후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이윽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는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면서 나타나는데 이는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인해 입은 부상 때문입니다. 물론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부터 35년간의 일제강점기의 종말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고 기쁜 날이지만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이 실행되고 성공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광복을 쟁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또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이 반갑지만은 않았지만 독립을 넘어서 건국이라는 또 다른 큰 대의를 품고 수십여 년간 그리고 그려왔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래왔듯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먼 타국의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지만 이미 한반도는 남과 북이 미국, 소련 군정 통치하에 나눠져 있었고 남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식 단체가 아닌 각 개인 국민 자격으로 귀국했습니다. 아마 이 순간부터 역사의 수레바퀴는 남북 분단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